여기 시골 분장 남고기랑 밥. 다행히 상하지 않았어. 꼬나 갈 거야. 배고파요. 소리 시끄러운데. 비관주임에 얼마나 내가 청주권에 사는 사람이라 수술이 없을 사이입니다. 정기권? 수술을 영원히 안 쓰겠다. 어쨌든 정기권 끊으려고 정액권인지 정급권인지 5만원 무지한 탈수 있는 청주에 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데 모르고 있다가 지난 주보다 더 저번 주에 알아보고 출근 전에 급하게 하려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했다가 1일이거든요 오늘이 12월 1일 와 12월이라 춥다 통장에 돈 없는 그진데 된장 뽑았는데 카드가 3,000원이래 200원 부족해 기존에다 버스 카드 쓰고 3,000원 모이면 또 사야겠다 버스카드 이런 거지다 나 진짜 오늘만 버스 타자 아직 카드 안 쓴 것도 다행이다 지갑에서 보관합시다 아쉽지만 5만원 그래도 큰 돈이고 지갑은 아닌다 아니 혹시 색깔이 좀 달라졌죠? 장가 추워 근데 제가 꺼놨다 신기하게 5만원 우선 두꺼운 내 다리 이게 맹고랑 카리베어 먹었을 때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요 크기가 그리고 열면은 크기가 크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작은 거는 많이 넣어놔가지고 이거는 벽에도 진짜 꼭 크고요 얘는 옷이 인형 산 건데 리뷰를 아직 안 한 거고 이빨가리 피스 이다리 방지용 피스에서 이렇게 하고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 이렇게 볼륨 안 해도 되지 않나? 아무튼 물론 그렇긴 한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널려있는 게 싫더라고요 트레이에도 그냥 한 통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요 오늘은 굳이 막 피곤하고 마감에다가 전화를 막 하는 업무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찍어도 막 재미가 없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렇긴 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나는 열심히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손이라 이게 하기가 힘드네 왜 좀 있죠? 됐어요 이거 여기다 트레이 안에다가 잘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딱 쓱쓱 쓱 좋아요 아 이거 보면 풀리면 안 되는데 잘못 들어갔나? 다시 해야 되겠어 이거 왜 있나? 왜 안 되지? 아니야 이렇게 여기 뒤에 가가지고 두 손으로 할게요 차라리 불편해요 짠 그리고 전에 오징어 명화에 샀는데 고장나서 집어 붙은 거 이렇게 깨갖고 정리가 되고 피자 가루 안 먹는 거 치즈 가루랑 과일차는 제가 먹을 거예요 근데 데워 먹어야 돼 근데 귀찮아 회사에서 먹어야겠어 우리 회사에 정통이가 있고 집에다 두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건물 같은 것도 그렇고 집에 있으면 안 먹게 돼 회사도 오늘 잘 먹어요 이거 챙기고 여기 배제품 좀 챙기고 이거 다 우려갖고 붙여야 되는 것도 물 마실 거예요 오늘 뒤져봐서 시원하게 차라리 가져가서 먹으려 했더니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얼음 갖고 왔거든요 핫도그부터 먹고 쑥도그를 먹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형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잘라서 붙여야 되고 보석도 따로 관리해야 되고 얘네들도 다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귀찮다 귀찮이 좀 너무 심하다 그냥 뚜껑 갖고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잃어버리시면 됐거든요
너무 피곤한데 피로를 좀 없애려고 쑥주리부터 먹을까요? 쑥이 그나마 맛이 괜찮더라고요. 냄새도 덜하고 팥들부터 먹고 쑥주리 먹으면 맛이 섞일 것 같아서 쑥주리부터 먹고 팥들 먹겠습니다. 피곤해. 얘 쑥주리 같은 거 많이 안 드시니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? 신기할 것 같은데? 난 안 먹어본 거 신기하더라고요. 좀 맛있어. 가볍다. 생각보다 진짜 맛있거든요. 진짜 모르는 게 맛있어. 추천하면은 꼭 좋아하면은 뭐 이거 모르는 진짜 꿀맛인데. 근데 문제는 맛이, 이게 쑥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이 없겠죠? 맛있겠다. 다음 학교 안 먹게 돼서 쌈밥 세가이 좀 가져가서 안 먹게 돼요. 여기 조유도 짱 많은 거? 누가 보면 조유 오마고 죽은 게 진짜 딱. 조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이어트약도 이만큼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약 혼자가 아닙니다. 저희 엄마가 다이어트 하나 사주신 건데 오늘 안 먹었어요. 조유 다 먹고 먹을게요. 살죠. 조유 아니 살 빠지려고 먹는 약이라 그냥 먹는다고 살은 안 찌거든요. 살 안 찌는 성분이 안 되란다 해서 비싸게 주고 산 거가 괜찮은데 이제는 뭐냐 술을 먹고 막 밥에 밤을 먹고 하긴 닭발 먹거든요. 밤에 저녁에 저녁 먹고 두유 먹고 두유 먹고 이러면 살이 찐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먹겠다. 근데 이게 제일 맛없기 때문에 이걸 먹고 쑥두유 먹고 얘를 먹고 그 다음에 맛이 없지 쓰니까 팥두유를 먹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. 먹어볼게요. 섞어 냠냠. 내 브이로그 먹는 거 밖에 없어. 근데 신기하죠? 역시 향기 장난 아니고 맛있어 최고. 직접 만든 건데 귀엽죠? 인형도 그렇고 통에다가 이렇게 램프 넣어서 우드도 만들고 싶은데 전구를 어쩌든지 까먹었어. 부자재를 찾으면은 해줄 수 있는데. 그리고 오늘 리뷰할 거는 크리스마스 방울장식 다섯 개 2,000원짜리인데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어요. 돈도 없는데 진짜 귀엽죠? 인형도 달아주고 수거거든요. 일일이 몇 개 들어있냐 다섯 개 있다 그랬지. 저 지경이 어우 시끄러워. 방울이다 뜨기가 힘드네. 작은 장식물 다섯 개 5,000원. 목에다 제 목에다 달고 싶은 비주얼이야. 솔직히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알리에서 사면 4,000원 5,000원에 사고 한 두세 개 이건 비슷한 가격일 것 같긴 한데 소리 좋게 잘 나오. 부담스러운 소리가 안 막 엄청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. 그런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탄탄해. 손도 새로 자라서 될 것처럼 꿈도 파여있고 2,000원치면 퀄리티 굉장히 괜찮다. 지금 크리스마스 물품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. 근데 안 어울리는 한약 뭐라겠지. 아니 오늘 영상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제가 웃으면은 좀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. 내가 웃긐 게 좋은가 봐. 약간 찐텐션? 울 텐션 말고 오랜만에 행복하게 밥을 먹읍시다. 오늘은 450원도 세일하더라고요. 무파마 450원이 아니고 450원이 세일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저녁에 끓여서 먹었는데 밤이라 지금 먹으면 들키니까 물을 따로 부어놨어요. 이렇게 물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만 먹다 물 마시려니까 뭔가 느낌이 물 조금 넣고 스프부터 먼저 끓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저는 면문도 넣지 않아요. 근데 면문도 넣는 영상을 많이 봤다고요? 그건 기분 탓이에요. 사실 귀찮아서 그랬어요. 이게 진실입니다. 이거 이제 저 가방 포장했던 종인데 노트북에서 쓰기 좋아서 나중에 쓸지 모르니 쟁여놨는데 남들은 쓰레기 같겠지만 저것도 샀는데요? 돈도 든다고요? 이거는 비싸답니다. 이제 라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. 그림 너무 맛있게 생겼어. 이런 건데 아닌가? 근데 안 먹으면 된다는가 중독인가 봐. 근데 안 먹으면 여기 힘들게 됐다. 콩나물이 먹으니까
오파만가 봐. 오파만. 선아. 이빨에 무리가면 안 되고 있어. 이빨이 아픈다라는데. 급해서 이거 찾았어요. 나 지금 가위도 있는데. 무식한 방법. 아니, 뽀송한데도 되게 넉넉하지 않게 됐습니다. 근데 이거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봤는데, 보니까, 스프, 언제 순서인 걸 모르잖아요, 사람들이. 여기는 마지막에 넣으라고 써있거든요. 꼭 마지막에, 조리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너무 착한 거 아니야? 이거를 더 좋아하긴 좋아해서, 매운맛에다가 얼큰하고 알싸하고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만족해서 좋아요. 가위로 잘라보자 이번에. 이번에 너무 아파. 불편해. 조심해. 조리조리. 별거 아닌 일상의 영상입니다. 귀찮아요. 나만큼 귀찮은 사람 있어?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. 편견 아니 편견이 약간 자기 변모? 변화? 해봅니다. 근데 목소리 약간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? 제가 지금 사실 진짜 피곤하긴 피곤한가 봐요.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일찍 자는데 왜 그러지? 요즘에 좀 일찍 자는 것 같아. 평소에 막 2시, 3시 자는데, 그쵸? 그래서 나는 냄새 나도 방에다 들킬 텐데. 공무원 이러지 말아야지 뭐. 끓여봅시다. 배고프다. 색감이 약간 신라면보다 좀 덜 진하고 좀 연해. 약간 무랑 파 진짜 색감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. 장판 코드를 뽑고 라면 코드를 뽑는 거 좀 추울 거예요. 이제 제가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. 감기가 아닌데. 그래서 왜 그러지? 몸이 안 좋은가 봐요. 저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. 젓가락을 안 갖고 왔네. 망했다. 젓가락 쓸만한 게 있겠죠 뭐. 무대책. 대책 없다 진짜. 그쵸? 대책이 없네요. 크게 시끄러운 건 안 되는데. 그냥 시끄러운 건 아니고 시끄러운 건 아니고. 탈출 접어서 나오시네. 소리 시끄러워. 생각보다. 너무 하나 힘들게 나온다 진짜. 진하게 넣는 스프 색깔 이상. 뿌셔뿌셔. 약간 이 색깔 아니에요. 찾아보니까 다행히 젓가락이 있었어요. 근데 색깔이 명란젓 같아. 이상해. 그쵸? 약간 덜 익었는데. 원래 그거 조심조심 끓이다 보니까 더 익혀서 먹을게요. 다 익었는데 김치가 없다니 조금 아쉬워요. 하지만 물리는 건 어쩔 수 없는걸? 시원하게 똑똑이랑 같이 맛있게 잘 먹을게요. 피곤합니다. 지금 3시간이 10시밖에 안 됐어. 새벽 1시 2시 같아요 지금. 제 마음이 지금 이거 먹고 인형도 게임에서 만들고 싶은데 지금 피곤함이 새벽 4시 같아. 너무 피곤해. 안 되겠어. 힘들어서 피곤해요. 먹고 배불러라고 치울 거고요. 다 숙주도 다 먹어서 금방 먹어가지고 이거 팥토유거든요. 남은 얼음에 나중에 먹을 거고. 아이고 귀여워. 티아노 갈 뻔했어. 너무 너무 귀여워. 라면 다 먹었으니 다이어트 하나 먹고 냄비코드 저녁 빼고. 냄비코드는 따로 이렇게 둡시다. 근데 먹었는데 좀 물이 덜 넣어서 이제 짜고 물 다시 넣을까 이게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넣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.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그리 맛있지 않아서 좀 심하다. 그래도 나름 맛있게 잘 먹었다. 먹읍시다. 다이어트 아니야. 물 싫어. 이 쓰레기 안 먹는 거. 이거 먹고 바로 팥죽 먹을 거예요. 칼을 짜니까 조심. 흥분은 잘 안 치워주더라고. 다이어트 하면 이렇게 다 좋은데. 귀찮아. 이 채로 먹을게요. 뭐가 맛있다. 콕카스다. 짧아. 주둥이 긴 쪽으로.
없어. 여기 있어. 없어요. 이게 맛없어. 맛도 이거 먹어야 돼. 아, 좀 심할 것 같아. 다이어트 하면 이거 모든 색깔이 잘 안 지워져가지고. 아, 맛없어 죽을 뻔. 뭐 갈수록 너무 싸우자. 다이어트 한약이 안 좋은 점이 먹을수록 써진다는 거. 시간 날 때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귀찮아. 내일 힘든 상황에 얘만 붙어 있을게. 떼야겠다. 이거 목걸이 만들고 싶어. 제 목에 달고 싶은 게 겨울이. 귀엽죠? 달렸다네 진짜. 남은 얼음 아깝지 않게. 다 먹었어요. 이렇게 조금 남은 건 이걸 넣기는 아까워. 주말에 스티커 만들 아니 풀코팅 손코팅하고 얘 먹고 인형 만들면 되겠다. 그쵸? 오늘 힘들게 그냥 피곤한데 친구가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